스킬이 스타리 들어주세요. 오늘 아직 안 떴어. 아직 안 떴어. 하고 있는데 우와 짜 신기 지금 벌써 만 분이 들어오셨는데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인사 해볼까요?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이선입니다. 자, 한 명씩 인사 또 해야죠. 그렇죠. 자 안녕하세요 아이선 김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존의 안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존의 김민주입니다. 아 저희가 아까도 한강에서 뵀지만 또 보고 싶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민주님. 번씩 하자. 아, 좋습니다. 하고 싶어요. 낮에 한번, 저녁에 한번. 아, 너무 좋아요. 아, 다들 좀 추석을 잘 보내고 계신지. 땅땅땅땅 올려주면 안 피곤해요, 유유. 전혀 안 피곤해요. 전혀 안 피곤해요. 지금. 이렇게 저희는 자주 찾아보면 찾아뵐수록 좋죠. 제가. 너무 좋죠. 재밌어요. 어, 여기 딱 있네요. 저희가 오늘. 놀이공원을 갔다 왔잖아요. 저희가 요즘 연습에 매진을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모처럼 휴가를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놀이공원을 갔다 왔는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아 저희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희 롤러코스터를 탔었죠. 잠깐만 뭐 한 거죠? 잠깐만요. 뭐야? 아, 저희가 너무 깜짝 놀이공원 간다고 엄청 전날부터 엄청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드디어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멤버들이랑 타게 돼서 아, 너무 행복했어요. 맞아요. 아 진짜. 근데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 탄 것도 너무 좋았는데 이제 거기 가서 좀비 친구들을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할로윈 시즌이었죠. 진짜 맞아요. 연기를 너무 잘하셨죠. 연기 너무 잘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쳤는데 진짜 좀비 퍼포먼스가 아. 진짜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오래 기다렸는데도 되게 그 오래 기다린 게 좀 후회가 안 될 만큼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나중에 좀 좀비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아 갑자기 살짝 보여주세요. 아, 지금 아까 좀... 아까 엄청 감탄했잖아요. 저희 맞아요. 보고. 맞아요. 무슨 노래? 빵빠가 아니라? 이런 거 언제? 어, 민주 민준이 이상해 했어요. 그럼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빵 단체 좀비 댄스. 오케이. 파이브 시스 세븐의 빵빵빵빵빵. 뭐 이런? 네, 이런 퍼포먼스를 봤어요. 아 오늘따라 민주 언니가 갑자기 하이 텐션이에요. 어떠서 지금 너무 너무 행복해요. 어, 좀, 어, 여기, 누가 제일 겁이 많았어요? 라고. 아, 또, 저희가 롤러코스터를 타기 전에, 이제, 예나 언니랑, 채원 언니랑, 저랑, 유진이랑, 이렇게 넷이서 갔는데, 뭐, 처음에는 다들, 뭐, 내가 놀이기구를 제일 잘 탄다부터 시작해서, 나는 겁이 뭐, 하나도 없다,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눈 감고 탄다, 뭐 손 들고 탄다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롤러코스터 타기 1분 전 채원 언니 갑자기 배 아프다고 갑자기 그게 아니라 뭐 유진이랑 예나 언니는 뭐 저랑 채원 언니 보고 아 겁이 많으신 분들은 뒤쪽에 타시라고 막 갑자기 앞에 타더니 이제 드디어 롤러코스터가 출발을 했는데 저희가 롤러코스터 타기 전에 꼭 손을 들자고 약속을 했어요 저희끼리. 근데 유진이랑 예나 언니는 안 들고 저희 겁먹었던 멤버 민주랑 제가 손을 엄청 잘 들고 완전 재밌게 잘 탔어요. 채원 언니 갑자기 뭐죠? 저밖에 안 들었는데. 아 왜요? 채원 언니 들었어요. 못 보신 거예요 제가 뒤에서 다 봤다고요. 아,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 봤다고요, 제가.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 존나 이러고 있었다고요. 아. 들고 이렇게 들렸어요. 근데 아. 한 가지 고발할 게 있다면 예나 언니가 하이라이트 딱 떨어지는 부분에 손자 이렇게 잡고 있다가 무슨 어깨가 예나 언니 목이 들어갔어. 살짝 문 것 같아. 아, 약간 막 갑자기 막 눈물 나요. 예나 언니. 아, 예나 언니 겁이 좀 많은 것 같아. 허세 부리더니. 아. 채원 언니가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아유, 무슨 소리예요? 맞아요. 아무도 못 봤어. 저 손 들었어요. 에이, 채원 언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 내가 봤다고요. 진짜. 억울해요. 아, 근데 여기에 또. 여기에 또 여기가 어디냐고 막 여쭤보신 분들이 많은데 아,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죠? 유진이가 말해봅시다. 어딜까? 무슨 여기 우리 숙소인가? 어딜까 한번 여쭤봐 볼까요? 팬 여러분들께 여기가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일까요 여기가? 딴따라단 딴딴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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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야? 숙소네 숙소 숙소 어디예요? 숙소예요? 연습실 화장실 여기가 과연 어디일까요? 숙소. 아 많은 분들이 숙소라고 하시는데 여기 바로 여기는 하나 둘셋 유진이의 집입니다. 안 맞네요. 집이네요. 유진이의 집이자 유진이의 방 뭐 그쵸, 여기 저희 방인데 저희가 와. 너무 오늘 급하게 여러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오다 보니까 아직 제 방이 준비가 안 돼서 좀 제 방이 부끄러운가 봐요. 그래서 아직 공개하기는 좀 이러니까 다음 기회를 좀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제가 아까 이제 한강에서 이제 조금만 기다려 이거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언니들이 못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번만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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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돼요. 네네. 자 하나 둘 셋 조금만 기다려. 아 죄송해요. 하나 둘 셋 조금만 기다려. 오케이 좋았어요. 네. 아 근데 또 지금 유진이네 방 와서 귀여운, 너무 귀여운 걸 봤는데 아 이거 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은데 공유해도 될까요? 아 이거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데 해야 된다, 이건 너무 귀여워요. 그러면 귀여운 거만 딱 골라서 보여주세요. 아, 제일 귀여운 거 진짜 두 개 한 개? 여러분 진짜 너무 귀여워요. 오케이. 모두 공개해야 되지? 지금 저희가 아까 민주 언니가 좀 미리 봤는데 사진도 있고 일기도 있는데 그 중에 뭐를 먼저 읽어드려야 좋아하실까? 과연? 제가 유진이 어릴 적 사진과 네. 어릴 적 때 쓴 드림 일기를 살짝 보여드릴까? 진짜 귀여워요. 어 잠깐만 뭐야 본격 안유진 과거 파헤치기 여기서 맞아. 이제 사진부터 하고 일기 잠깐만 일기요 사진 앨범 유진이 마음속 사진 일기 유진이 애기 사진 일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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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진, 사진 일기 좀 일기도 당연히 사진 일기 사진 헐 벌써 귀여워 아, 벌써 귀여워 진짜 지나갔을 뿐인데 잠깐 보이는 유진이의 귀여움 역시 그러면 채원 언니가 좋아하는 사진 하나 민준 언니가 좋아하는 사진 하나 이렇게 아 마음속 공개해 주면 어떨까요 마음속의 빅 마음속의 빅 사진부터 다 보여주시죠. 누구 먼저 보여드릴까요? 먼저 공개할까요? 네. 아, 아주 예쁜 사진이 등장을 했어요. 너무 귀여워. 잠깐만요. 누가 잠깐 흑역사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너무 와. 귀엽지 않나요? 지금 제가 귀여워요. 귀여워요. 표정이 너무 밝아서 그렇지. 진짜 어릴 때도 진짜 이 해맑은 웃음. 전 유진이의 해맑은 웃음이 너무 좋아요. 아니 그냥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아 지금과 사뭇 다르긴 뭐가 달라요? 귀여워요. 뭐가 달라요?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 사진 진짜 너무 귀여워. 이때가 사실 몇 살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앨범에 있었거든요. 사실 좀 어릴 때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유채꽃밭에 놀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이랑 꽃 보면 하면서 엄마가 아빠가 사진 찍어줄까? 막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오랜만이에요 이 사진. 진짜 너무 또 귀여워요. 제 마음속에 픽 사진은 딴따다단 이게 네. 지금 유진이랑 엄청 진짜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이게 좀 어렸을 때랑 제가 많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딱 모범생 유진이가 보이시죠? 지금 딱 공부를 벌써부터 이 어릴 때부터 공부해요. 지금 스티커 같은데요, 스티커. 이게 공부죠, 뭐. 어릴 때는 스티커로 공부를 하니까 안 좋아요, 좋아요. 아, 이때도 굉장히 막 동화책을 펼치면서 패션 스티커를. 센스가 좀 남달랐네요. 그렇죠. 역시 역시 좀 세련됐거든요. 역시 셀러 역시 어릴 때부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세련된 옷차림입니다. 이 사진을 팬분들께서 보시고 누가 꽃인지 모르겠다고. 진짜 너무 귀엽네요. 핀도 자세히 보니까 핀이 딸 모양이네요. 그러네. 이때부터 키 포인트네요. 아, 딸기 하니까 히토미 언니가 생각이 나네요. 아, 진짜 보고 싶네. 보고 싶어요, 딸. 자, 그럼 이제 그럼 대망의 민주 언니가 이걸 보면서 아주 뭐 대폭소를 했죠.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아, 진짜 우리 유순이 어떡하지? 너무 귀여워. 이 그림 일기. 초등학교 1학년 안유진. 일단 그 이름부터 귀여워. 이 일기에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자 약간 공개하겠습니다. 유진의 일기. 아, 그림 뭐 첫장은 나무야? 2010년 8월 22일 2010년이면? 일요일. 제가 10살 때였는데요. 8살? 11살. 와. 다 초등학생들이네요. 제가 이 일기를 보면서 자 일단 그림 여기 공개해 드리고요. 제가 킬링 파트를 살짝 읽어 드릴게요. 일요일에 영화 토이스토리 3를 봤다. 그 영화 중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장면은 원숭이가 장난감 인형에게 당하는 모습이었다. 토이스토리 3는 정말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것 같았다. 팝콘이랑 콜라를 먹는 듯 정신이 팔려서 잘 못 봤다. 내가 나중에 크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 거다. 어릴 적 꿈을 또 영화를 만드는. 아, 유진이가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나름 글씨 잘 썼어요. 지금보다 잘 쓰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잘 쓰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또박또박 나름 잘 쓰려고 노력 진짜 잘 썼네요. 그리고 또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너무 보면서 너무 귀여웠던 건 그 유진이의 작심삼일. 작심삼일 일기 딱 세 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꿈이 매일 바뀌더라고요. 아, 맞아요. 아, 정말 꿈이 많은 아이예요. 이 항상 그 초등학교 일기의 마무리는 나도 누구처럼 나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아 잠깐만 진짜 당황했어. 이렇게 마무리 아 부끄러워. 마무리 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그림 일기도 공개하고 사진도 공개했는데 좀 어렸을 때의 유진이와 유진이. 좀 지금의 유진이가 좀 뭐 다른 것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건 사람인 것 같아요? 유진 씨는? 유진 씨? 유진 씨는, 유진 씨는 유진. 어릴 적부터 열정이 막 넘쳐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어릴 적부터 일기를 쓰는 매 날마다 더 큰 꿈으로 점점 발전하는 아 열정? 열정 칭찬해. 유진 칭찬해? 유진 칭찬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민주 언니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평소에 유진이 그 에너지 밝은 에너지랑 항상 언제나 열정적인 모습을 제가 참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정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친구였구나. 그래서 아 정말 역시 이런 친구가 참 저랑 같은 멤버라니 너무 행복하고요. 갑자기요? 뭐 수상발표예요? 수상발표? 우리 유진이가 이렇게 넘치는 열정을 잃지 않고 꿈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네요. 유진이를 지켜봐주세요. 뭐 유진이의 성장
방송인가요? 너무 귀엽네요. 아 근데 지금 잠깐 언니 칭찬이 지금 영혼이 없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자 민주야 거짓말 말고. 아니에요 지금 유진이 얼마나 좋았네요. 와 민주의 상해 사회생활. 어 뭐야 뭐야 뭐야. 왜 없는 댓글을 읽으세요. 어 오늘 언니가 좀 물 흐르는 듯한 방송 진행 보여주겠다고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갑자기요? 아니죠. 날이 갈수록 우리 민주 언니가 방송 진행에 좀 욕심을 보인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요즘. 좀 자꾸 말을 할 때 저 고발할 게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갑자기 민주 씨가 생각하는 뭐라는 뭘 같으세요? 뭐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 뭐랄까 갑자기 뭐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언제요? 진짜 뭐 질문만 답하는 시간이 갑자기 아니 무슨 커피 광고처럼 뭐랄까 뭐 한 잔의 여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러지 않았고요. 근데 시리즈가 하나 더 있어요. 뭐 민주 씨에게 뭐 유진이랑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니 갑자기 나랑 뭔데? 아 이거 아니야. 근데 그 상황이 좀 어울려서 그 인터뷰 하시던 분은 웃지 못했는데 처음 웃지 못하셨는데 제가 웃자마자 바로 빵 터지시더라고요. 민주 씨 그게 뭐예요? 제가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해본 적이 없고 이제 좀 이런 게 모두 서투다 보니까 이제 말문이 막힐 때가 좀 많아요. 근데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글쎄요 뭐 뭐랄까 훈훈한 시간이었고요. 그냥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뭐 이런 정도. 글쎄요 뭐 이런 거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천상 연예인이라고. 천상 연예인. 아주 천상 연예인이에요. 하지 마세요. 아, 천상 연예인 민주씨. 그 다음, 한번 댓글을 좀 더 읽어보고 싶어요. 아, 오늘 저희가 같이 이 브이앱이 끝나고도 더 있을 거냐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같이 잘 거냐 파자마 파티 약간 이런 다양한 질문들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처럼 유진이 집에 놀러 왔으니까 좀만 더 놀다 가고 싶네요. 뭐 하면서 노실 건데? 유진이가 또 이제 요리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유진이 집에 놀러 왔으니까 손님을 이제 요리해주면서 또 반겨주면 제가 그러면 그 언니들을 위해서 야채 정식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야채 정식. 당근과 뭐 오이, 양배추, 양상추를 이게 쌓아 먹는 거죠. 뭐 굳이 언니 원하시면 쌈무까지도 이렇게 뭐 제가 어떻게 구해볼 텐데. 약간 언니. 그게 뭐 쌈무, 당근, 오이 쏙쏙쏙 오냐? 앙. 그러면 뭐 언니가 좀 더 있을 것 같네요.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진이 애교 보고 싶다. 아니요 여기에 애교가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애교가 제 애교가 아니라 지금 유진이 집에 놀러온 만큼 채원 언니랑 민주 언니 애교를 보고 싶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와우. 뭐 제가 사실 매번 브이라이브를 할 때마다 저의 애교를 되게 궁금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보여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채원 언니부터 보여줘야죠. 아 유진이 집에 왔으니까 유진이부터 언니의 숨겨왔던 애교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 그래서 딱 채원 언니, 유진이, 민주 언니 라스트로 민준이가 과연 어떻게 이 프로 방송러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프로 방송러가 자 그러면 딱 보여주시죠. 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셋 해주세요. 이게 뭘 하려고요? 아 뭐 별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자 하나 둘셋 귀여워요 아, 귀여워. 지금 뭔가 반응이 그럼 다시 자 하나 둘 셋 좋아요 이거예요. 자 유진이 이제 하나 둘 셋 으지 귀여워. 자 이제 라스트 여기 또 다른 모태 아이돌이 여기 또 계시죠.
아이즈원의 모태 아이돌이 두 명이나 있어서 어쩌면 좋을까 저는 걱정인데 보여주세요. 네. 기대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네. 애교를 보여줘야죠. 얼굴 잘하는 말. 애교를 보여줘. 애교. 하나, 둘, 셋. 뿅. 네. 와. 아, 알겠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민준이 애교를 보고 좀 실망하신 게 아니고, 물음표가? 물음표가 너무 많은데, 물음표? 이건 애교가 아니다. 음? 항상 똑같은 것 같은데? 아쉽네요. 그럼 뭐, 날이 갈수록 뭐, 앞으로 기회는 많으니까, 그쵸. 애교를 더 많이 보여드리는 걸로 네. 한번 해보고. 애교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멤버들이랑도 이제, 또 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른 멤버들한테도 한번 시켜보고 누가 제일 잘할까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려보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슬슬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속상하실까요? 속상하실까요? 그래도 뭔가 오늘 아침에 한강부터 시작해서 놀이공원 갔다가 이렇게 유진이 네. 집까지 맞아요. 아 오늘 정말 진짜 오늘 알차고 알찬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알찬 하루였죠. 진짜 이 멤버들이랑 같이 막 좋은데 놀러가서 네.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고 이런 시간들이 좀 많이 없었어가지고 네. 처음 보내는 연휴였는데 네. 정말 행복하네요. 아 진짜 너무 가고 싶지 않은데 하지?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쉬운 마음을 담아 진짜 가고 싶지 않으니까 한 명 한 명 한 명씩 다 오늘 소감과 V앱을 보시는 팬 여러분들께 뭐 안전한 추석을 보내라는 그런 의미에서 딱 멋있는 한마디 좋습니다. 한마디씩 부탁드리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누구부터 하실래요? 네 하세요. 네? 아 하세요. 아 네. 아 저희가 모처럼 오늘 딱 휴가를 받아서 멤버들이랑 같이 놀러도 가고 유진이네 집도 딱 처음으로 와보고 해서 진짜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또 오늘 또 V앱을 두 번이나 했잖아요. 또 이렇게 다음에도 여러분들을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언니 팬의 입장으로서 팬 여러분들이 잠 잘 주무실 수 있게 그런 좀 잠을 자는 그런 자장가처럼 한번 언니 예쁜 음색으로 한마디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많은 요청이 있어요 지금. 한번 해주세요. 무슨 노래? 음색요정. 음색요정 한번 부르세요. 음색요정이요? 뭘 불러야 되지? 그러네. 한번 그럼 준비를 하실 동안 저희가 네, 한마디씩 그죠. 해볼까요? 네. 아, 팬 여러분들 저희가 뭐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늘처럼 막 두 번 찾아올 수도 있고 뭐 세 번, 뭐 한 번 막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은 기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렇게 V앱을 할 때마다 막 밖에 계실 수도 있고 막 밥을 드실 수도 있고 너무 막 힘든 상황에 오실 수도 있는데 항상 너무 많은 분들이 막 하트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막 너무 많이 봐주시니까 저희는 이런 성화에 진짜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될지 그런 걸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좀 날이 갈수록 더 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그런 재밌고 의미 있는 네.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아이즌이 될 테니까요. 저희 연습도 열심히 하고 휴식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휴식을 취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이렇게 저희가 아이즈원이라는 이름으로 찾아뵙고 첫 연휴를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아 이렇게 좋은 멤버들과 팬 여러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앞으로 남은 연휴도 건강하고 가족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고 안전한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언제 또 찾아올지 몰라요. 이거 우리 끄고 나서 막 갑자기 막 몰라. 갑자기 또 갑자기 또 하다가 파티. 잘 모르는 거니까 항상
긴장. 긴장. 지켜봐주세요. 지켜봐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채원이가 준비했던 자장가. 하나, 둘, 셋, 넷. 잘 자라 우리 팬들. 아, 그 와중에 목소리에서 꿀 떨어지네요. 아, 그러면 진짜 자장가까지 했으니까 여러분들께 다시 추석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자, 하나, 둘, 셋.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나 너무 아프고 많이 받으세요.